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 바로 아우디 뉴 A8 차량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비싼 차량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 뭐 이 차량 한번 제가 괜찮은 차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디 뉴 A8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차량의 정보들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2년 1월 19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고요. 차량의 등급은 3.0 TDI 쿼트로 등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DI 차량이니까 당연히 차량 연료는 디젤 경유연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량 색상은 원색은 실버 색상인데 무광 블랙으로 랩핑을 따로 해놓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주행거리는 21만 4천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 텐데 제가 성능 점검표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확인했고 이 차량에 대한 정보들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외관적인 상태 어떤지 이동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일단 라이트는 지금 풀 LED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 하향등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니은자로 무관중 등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전방 센서 이쪽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외관적인 부분에서 조금 뭐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있네요. 쿼트로라고 이제 이쁘게 이제 엠블럼 장착되어 있고요. 랩핑을 했다는 게 지금 랩핑지가 조금 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네트에는 뭐 스크래치나 돌튀김은 따로 없고요. 랩핑지 상태 양호한 차량입니다. 일단 사지 휠 장착되어 있고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고요. 타이어 마모도는 지금 약 한 40% 정도 차량 타이어 마모도 상태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자 이렇게 카본으로 또 랩핑을 이렇게 해놨네요. 깔끔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 측면부는 지금 뭐 스크래치나 흠집은 따로 없는 차량 같고요. 이 정도면 뭐 어차피 이제 랩핑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외관적인 상태는 거의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뒷타이어는 지금 약 3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뒤에 휠은 뭐 스크래치나 따로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네요. 테일램프는 지금 따로 깨진 거나 뭐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지금 이쪽 범퍼에 약간 조금 데미지가 조금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 범퍼는 뭐 따로 크게 문제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듀얼 머플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듀얼 머플러. 그리고 지금 이쪽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후방 카메라랑 후방 센서 지금 이쪽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대형 차량인데 대형 차량치고는 트렁크가 좀 작아요. 보기에도 작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중형차급 정도의 이제 크기 정도는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랜저, 뭐 제네시스, 뭐 DH 이런 차량들보다 솔직한 말씀으로 트렁크 적재공간은 조금 작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랑 이제 비상장비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부분 좀 아쉽네요. 지금 뒤쪽 커터 문제없이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뒷도어도 깔끔하고요. 앞도어 같은 경우에도 깔끔한 상태인데 이쪽 사이드미러도 뭐 크게 문제점 없이 카본 랩핑 잘 씌어져 있네요. 이 부분이랑 저기 뒤쪽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래도 일단 랩핑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외관적인 컨디션은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에요. 이 이상의 문제점들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차량의 외관적인 상태 봤으니까 이제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까지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엔진룸 한번 보시면은 되게 깔끔하죠? 일단 여기 위쪽에 이렇게 워셔 주입구통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바로 보시면 이제 빨간색 보이죠? 이걸 열면은 이제 차가 방전이 났을 때 여기 이제 플러스 선을 물려서 마이너스 선을 이렇게 따로 이제 물려가지고 점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흡기라인 통해서 여기는 에어필터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우디 차량은 엔진 오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막대기가 없어요. 이제 실내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고 레벨 게이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엔진 오일캔만 열어서 엔진 안쪽 상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엔진 오일이 조금 꾸덕꾸덕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검은색 이제 엔진 오일 색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죠.
솔직한 말씀으로는 조금 오일은 한번 교환해드리는 건 제가 권장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지금 냉각수통이죠. 아우디 차량 냉각수 색상도 빨간색으로 띄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냉각수가 조금 없네요. 이거는 저희가 출고 준비를 해드릴 때 보충을 따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스티어링 오일통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쪽 보시면은 브레이크 오일통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숨겨져 있는데 지금 오일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양도 여기 위까지 다 차있네요. 브레이크 오일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 부분 그 스트럿바처럼 이렇게 따로 이제 차체를 잡아줄 수 있도록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엔진룸 이제 청결도도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일단 전반적인 엔진 안쪽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아우디 뉴 A5 차량 엔진룸 상태 확인했으니까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 아마 말씀드릴 게 꽤 많을 거예요. 얼른 들어가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내에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일단 A8 대형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실내도 너무 넓어가지고 운전하기가 좀 버거울 정도예요. 일단 차량 핸들은 지금 가죽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핸들 여기 뒤쪽에는 패드 시프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은 지금 여기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버튼이랑 이제 여기는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밑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작동할 수 있는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실제 주행 거리 214,707km 주행 중에 있고요. 차량 엔진 소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엔진 소리 한번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락션까지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 신기하게도 이제 무드 등이 이제 뭐 비행기처럼 이제 여기 양쪽 측면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위쪽 이제 테두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문제 없이 부드럽게 작동 너무 잘 되고 있고요. 닫히는 것도 문제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디스플레이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DIS가 여기 가운데 있어요. 조작하기도 너무 쉬워요. 내비게이션, 메뉴, 그리고 전화 누를 수 있는 버튼들 DIS죠. 다이얼을 돌려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장착이 되어 있고요. 대형 세단의 자존심이라고 하죠. 이제 아날로그 시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 앤 스탑 키고 끌 수 있는 버튼, 이 버튼이 이제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촉 같죠? 이렇게 꺼내고 이제 넣을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미끄럼 방지 버튼, 비상 점등 버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CD룸까지 이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전후방 센서 키고 끌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뒷유리 스크린 버튼이에요.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에어컨이랑 히터 프로토 공조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우 가장 시원하게 해놓은 차량인데 지금 이 정도면 냉매도 많이 차 있고 에어컨도 정말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히터도 당연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라디오랑 미디어, 여기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네요. 여기 체킹할 수 있는 버튼이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도 스마트 키 두 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전자식 기어봉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작동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그리고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밑에는 이제 전자 사이드 파킹 그리고 이제 오토 파킹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바로 당연히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후방 안개등까지 잘 나오고요. 뒷좌석도 이 정도면 굉장히 넓은 차량이에요. 이 정도면은 뭐 가죽 상태도 정말 괜찮고요. 도어 스크린도 보시면은 자동이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리게 됐는데, 자, 이제 카플레이스에서 이 아우디 A8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조금 금액대가 있습니다. 바로 1,610만원에 이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일단 동급 차량들보다 월등하게 금액은 저렴하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나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이스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마무리 영상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영상 안내 도와드리기 전에 차량 엔진 소리까지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바로 차량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3000cc 6기통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4기통 막 달달달달 걸걸걸걸 이런 소리는 따로 나진 않습니다. 엔진 상태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도 들려드렸으니까 이제 정말 마무리 영상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정보들 다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우선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2년 1월 19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의 연료는 당연히 디젤 경유연료 사용하고 있고요. 차량의 등급은 3.0 TDI 콰트로 차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주행거리는 약 21만 4천 킬로 정도 주행 중에 있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 무사고 차량 안내를 해드렸고요. 차량의 색상, 원색상은 은색, 실버 색상인데 검은색 랩핑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1,610만원에 이 차량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 궁금증들 있으시면 이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문의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